아하!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산의 원인을 아기에게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유산이 되는가 하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 쪽에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유산이 잘 일어나는가, 부모 요인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유산의 원인을 이렇게 대상별로 구분해보면 아기 요인, 엄마 요인, 아빠 요인, 그 중에서 주로 유산의 원인은 아기 요인과 엄마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주로 유산의 원인이 되는 아기 요인이나 엄마 요인은 산모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빠 요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퍼센트로, 높은 비중으로 유산에 관여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어차피 그 제목이 부모 요인이니까, 그래서 엄마 요인과 아빠 요인이 어떤 원인으로 유산을 잘 일으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진행해 볼게요. 제가 여러 번 이 슬라이드는 보여드렸는데요. 산모 나이가 많이 증가될수록 유산율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서 이왕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거라면 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빨리 아기를 낳는 게 유산도 덜 되고 아기 건강도 좋다고 설명을 드렸죠. 물론 뭐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면 오늘 시간에 먼저 엄마 요인부터 살펴볼게요. 엄마 요인 중에 산모 나이는 당연히 앞에 이제 그 그래프에서 보듯이 산모 나이는 유산을 잘 일으킨다고 돼 있죠.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지만 나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엄마가 40, 노산인 엄마가 저 그냥 20살로 줄일게요. 25살로 줄일게요. 이러면 얼마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산모 나이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쳐두고 다른 어떤 원인이 있길래 또 유산이 잘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봅시다. 감염. 이제 전신 감염이 있을 때, 뭐 생식기 감염이 있을 때, 하여튼 몸에 염증이, 뭐 바이러스나 세균의 어떤 침투로 염증이 생기면 유산이 잘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열이 나고 전신이 쑤시고 아프고 심지어 더 진행되면 폐렴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항바이러스제인 독감약을 쓰지 않으면 유산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또 감염성 설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살모넬라증이나 뭐 시겔라증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런 균들이 장을 통해서 엄마 몸으로 침투를 했을 때 자궁으로도 건너가서 아기에게 감염되거든요. 그럴 때 유산이 잘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를 써서 유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생식기 감염, 질 쪽에 뭐 클라미디아나 유레아플라즈마나 이런 그 어떤 성생활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질 쪽에서 심하게 염증이 일어나서 질염이 심하면 또 자궁 안으로 타고 와서 아기집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서 유산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감염인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질정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질병, 어떤 질병들은 확실히 유산을 잘 일으킨다고 이렇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심한 당뇨병,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해서 유산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갑상선 질환, 그래서 임신 초기에 갑상선 검사를 필히 하는데요.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유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약을 씁니다.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질병들이 이름도 어려워요.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이런 경우 질병이 있으면 굉장히 유산이 잘 되거든요. 또 뭐 여기 적어놓지 않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 뭐 SLE 같은 그런 병들은 굉장히 유산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도 적극적으로 쓰고, 그 외에 유산이 되지 않도록 뭐 아스피린이나 이뮨글로불린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죠. 유산이 안 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할 거는, 사실 젊은 임신부가 갑상선 질환은 젊은 여성들에게 많긴 한데, 뭐 당뇨병이나 자가 면역 질환 이건 빈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근데 비만, 요즘 비만이 많잖아요. 이제 좀 체중이 많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 비만이 질병 안에 포함돼서 비만도 유산을 일으킨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앞에 이전에 만든 동영상 중에 제목이 임신 중 체중 증가 편이 있어요. 그 체중 증가 편을 보면 임신 중에 증가되는 체중이 심할 경우 아기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만 편에 관심이 있으면 그 임신 중 체중 증가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암 치료,
뭐 당연히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같은 독한 치료는 유산을 잘 일으킵니다. 복부 외상. 사실 이제 이 복부 외상이라는 거는 뭐 배에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유산이 될 만큼 충격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근데 뭐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자궁에 심한 충격이 와서 뭐 태반이 파열돼서 출혈이 심하다든지 이러면 유산이 되겠죠. 그리고 수술을 또큰 수술을 받을 때 대개 임신 중에도 맹장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임신 중에 난소 낭종이 꼬여서 뭐 염전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배 수술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경우 유산율이 좀더 증가돼 가지고 좀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얼마나 큰 수술이 또 유산을 잘 일으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달라서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그냥 다만 외상이 심하다거나 수술이 큰 수술이다거나 이러면은 유산율이 좀 증가한다, 이렇게. 영양은 사실은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조금 애매해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상 임신을 하면 잘 먹어야지, 임신을 하면 잘 챙겨 먹어야 돼 해서 평소보다 맛있는 걸 많이 가족들이 사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임신 초기에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산모 중에서도 거의 못 먹고, 뭐 입원해서 수액 맞고 진토제, 주사로 진토제를 엄청 투여받는 그분이 임신 초기에 한달 만에 막 5kg, 6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임신 내내도 그분은 구토가 심해가지고 결국 잘못 먹고 애 낳을 때까지 8kg가 빠졌어요. 사실 임신 중에 살이 찌는 편이 많지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의 막달에 3kg 가까이 되는 얘기를 낳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영양 편에서 본다면, 영양이 정말 유산을 일으키는 거라면 그렇게 입덧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TV에 홍보성 광고를 보면,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제 뭐좀 도와달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그 홍보성 광고를 보면 굉장히 비쩍 마른 여성들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출산을 많이 한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실제로 또 영양이 그렇게 뭐 영양만으로 영양이 결핍된다고 해서 유산이 잘 일어난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그또 영양을 밑에 체중하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보면, 저체중은 유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렇지만 과체중, 아까 앞에 비만은 확실히 유산을 일으킨다, 잘 일으킨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과체중,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25에서 29 정도 되는 정도도 유산을 증가시키더라. 그러므로 꼭 임신 중에 잘 먹어야 돼, 이런 영양 개념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만든 동영상 중에 임신 중 영양 권장 식단이라는 또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당한 영양 섭취가 건강한 임신을 이렇게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뭐 밑에로 나오는 술, 마약, 뭐 당연히 유산율을 높이죠. 술이나 마약 같은 경우는 기형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또 살펴보면 흡연. 사실 요즘 제가 산부인과를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벌써 99년도 이때부터 산부인과 의사를 했는데요, 아기는 98년도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고, 산부인과는 99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때보다도 지금 한 20년 지난 지금 훨씬 흡연하는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흡연은 제가 별표를 꽝꽝꽝 3개나 쳐놨잖아요. 굉장히 이 흡연은 유산율을 엄청 일으킵니다. 실제로 상상을 해보세요. 어른들도 연탄가스를 마시면은 사망하잖아요. 근데 아기는 임신 초기에 요만하거든요. 뭐 5mm, 1cm 뭐이 정도. 근데 그 담배 한 대에 나오는 일산화탄소량이 그 조그만 애기한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유산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뭐이 시간에 또 부탁하는 거는, 제발 여성들이 임신 전에 금연을 꼭 시작하고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늦더라도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절대 좀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드려요. 뭐그 부탁이 본인들의 애기를 위해서죠. 그다음에 카페인. 카페인은 또 이것도 좀 퀘스천. 이것도 결론이 좀 모호해요. 사실 제가 이전 동영상에 임신 중 카페인
1, 2, 3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임신 중 카페인은 얼마나 먹으면 유산이 되는가, 잘 되는가. 당연히 카페인 섭취가 고용량으로 섭취를 하면 유산이 잘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저용량으로 섭취를 할 때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만든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스트레스, 육체적, 정신적, 이런 거.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산이 잘 되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은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좀 주관적이잖아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 이걸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듣기로는 우리 할머니께서는, 6.25 전쟁 때 피난을 가셨대요. 그때 근데 우리, 제가 알기로는 막내 고모와 막내 삼촌을 출산하셨거든요. 피난 다니면서. 그렇다면은 전쟁을 겪는 여성들도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여성들하고 그때 6.25 전쟁 때 여성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훨씬 그때 스트레스가 심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런 육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는 유산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안정을 취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연구들은 있어요. 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번은 그 육체적 강도, 그러니까 육체적 강도에 대해서 임산부에게 얼마나 해로운가, 뭐 어느 정도의 육체적 강도가 임신부에게 해로운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원인으로는 뭐 환경적 독소, 뭐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PCB, 뭐 DTT, 뭐 DTT는 뭐 농약인데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노출이 되면은 유산이 잘 되더라.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것도 좀 정확한 그 어떤 용량이나 정도가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물론 뭐 농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런 비스페놀 A 이런 거는 생활 환경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플라스틱 제품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넣어서 전자레인지를 얼마나 돌려야 이 비스페놀 A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서 유산이 되나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해버리면 아무도 답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용량에서 동물 실험 같은 데서 비스페놀 A에 높은 용량으로 노출되면은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킨다, 이런 보고서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직업, 뭐 자동차 배기가스, 중금속, 항암제, 소독약, 용매 취급. 용매 취급은 예전에 그 임신 중 파마라든지 임신 중 네일 아트 이런 편에서도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했더랬고, 또 임신 중 해로운 직업 이 동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런 그 동영상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요인에 대해서, 엄마 요인은 총 뭐 13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엄마 요인들을 조금 나한테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흡연을 하시는데 유산이 돼서 슬퍼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금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있으면 담당 그 해당과 선생님과 치료를 함으로써 또 유산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엄마 요인들을 주 유산의 원인이 엄마 요인이니까 엄마 요인들을 잘 파악하셔서 유산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부계 요인, 아빠 요인을 한번 볼까요? 사실 아빠 요인은 좀 미미한데, 나이? 뭐 당연히 나이가 영향을 미쳐요. 나이가 많을수록 당연히 뭐 20살보다, 30살보다, 40살이, 그 다음에 뭐 50살이 더 유산이 잘 된다고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봤어요. 2006년도 논문인데, 미국 산부인과 학회 논문인데, Paternal Age, 아빠 나이와 Spontaneous Abortion, 자연유산. 제목도 명확하잖아요. 아빠 나이와 자연유산. 이 논문의 결론을 보면 자연유산에 대한 조정된 승산비,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비예요. 위험의 비율을 아버지 나이 25에서 29세,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뭐 물론 요즘은 더 늦게 결혼을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25세, 29세의 아빠 나이의 임신과 비교했을 때 이 25세와 29세의 유산될 위험을 1로 보는 거예요. 위험비를 비교할 때는 25세 미만, 더 젊은 아빠는 0.6, 즉 40%나 유산이 덜 되더라. 그런데 40세 이상인 경우는 위험비가 1.6이었다. 그러면 1과 비교했을 때는 60%나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5세에서 29세 아빠보다 40세 아빠는 60%나 유산 비율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아빠 나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엄마든 아빠든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진다면 유산의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아빠 나이가 증가되면 정자네 염색체에 뭐 손상이 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는 유산의 원인 두 번째로 부모 요인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주로 원인을 일으키는 건 엄마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뭐 아빠도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유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예방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